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마감 시황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가 오늘 1.17%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 상승 마감을 했고, 자, 환율이 1187원 연구전을 지금 가리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환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화는 꾸준한 우상향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불확실성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양상이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피가 1.17% 정도 빠졌는데,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수급 공백이에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해서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해줄 수는 있더라도 우리가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호가를 먹으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줘야 된다는 거죠. 밑에서는 아무리 사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시장을 올리는 힘이 될수 없어요. 방어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 부분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는 조정폭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심리의 위축입니다. 자,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정의용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이 이번 주에 1000명 이상에 대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하루에. 그 정도로 지금은 상당한 분기점,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이 한번더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증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나타냈음에도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매도를 해버리면 증시는 더 빠져야 되는데요. 증시에 대한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투신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고, 연기금에 대한 하락도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런 움직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좀 더,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수가 한 2320포인트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수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한번더 바닥에 대한 2270포인트 요 부근까지는 조금 열어놔야 된다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200포인트가 기간이 매수한 매도를 반복했던 시점인데, 여기 요 사이까지는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투매 물량이 섞여 있죠. 지금 거래량이 터졌고 거래대금도 늘어났다.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고, 지금 이번 주는 개별주 양상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국가 우리나라에서 2.5단계에 대한 부분이 좀더 3단계로 적극적인, 지금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만큼 이제 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조금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말도 좀더 강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25일날 뉴스를 봤던 것이 이 뉴스였거든요. 여기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25일날 얘기했던 브리핑입니다. 자,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이 순간 말씀드려서 매우 송구합니다만, 만약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온다면 시계를 되돌리고 싶을 순간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25일이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 지금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정책적인 분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균형적인 부분을 또 맞춰야 되는 또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가지고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도 조금 의견을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알고 그거에 이제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 뿐이지 제가 뭐 어디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과장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5G에 대한 상승, 글로벌 국가 아젠다에 대한 변화라는 부분에 거를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거고 두 번째는 바이오 의약품, 바로 CMO, 위탁 생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G 관련주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좀 동반했느냐. 자, 주요 국가들에 대한 국가 어젠다와 세부 추진 전략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에도 우리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5G 관련주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5G 같은 게 미국도 인프라를 이번 2020년도에 구축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5G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위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이제 반사적인 이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주요 어젠다가 바로 제조업에 대한 부흥입니다. 자, 제조업에 대한 부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디지털화라는 게 있거든요. 디지털화에 대해서 반도체 중심의 미중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성장 우리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죠. 자, 생산형 대국에서 혁신형 대국으로 전환한다. 자, 첨단 기술 및 산업 융합 그 녹색을 전복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따지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섞여서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중국의 아젠다고요. 자, EU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에 대한 전환이에요.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활용 촉진 및 전문가 육성하겠다. 자, 탄소 중립을 위한 신규 세제를 도입하겠다. 자, 일본은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일상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행정을 도입하겠다. 지방도시를 스마트화하겠다. ICT를 활용하겠다. 자, 인도는 자립인도.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겠다. 자, 인도네시아는 제조업에 대한 혁신이에요. 5대 선두 사업에 대한 체질 개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디지털화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만을 보더라도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까지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 디지털로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린 뉴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5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5G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비단 국내 증시에 대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시대적 흐름이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6G에 대한 부분에서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현재부터 들어간다고 하죠. 5G가 우리나라가 5G 선도했다면 6G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증시에 나타났고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자 오늘 장에도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또 안중기 관련주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자, 솔리드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상승을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서진 시스템도 상승을 계속 붙이는 과정이죠. 에이스테크도 상승을 붙여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쉽게 꺼지지 않거든요. 자 이노와이리스도 빠졌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리는 양상이죠.
지금은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무선 네트워크 장비, 광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면서 유선 네트워크까지 이어지는 그런 순환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선 사업부 안에서 특히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다산 네트워크라든지, 다산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이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라든지, 또는 삼지전자, 그죠?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면서, 일부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셔야 되지만, 조금 가격이 부담된다면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5G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글로벌 국가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장기 성장성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CMO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항체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 파맵신과 바이오 의약품 전문 위탁 개발 생산, 전문 위탁 개발 생산을 뭐라고 하냐, 바로 CMO라고 합니다. 기업 바이넥스는 바이넥스 1000리터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올린 배시맵을 스케일업을 한다. 그래서 오송 공장에 대해서 상용화 생산 라인에서 생산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자, 한마디로 캐파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위탁 개발 생산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분위기는 CMO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1조 정도의 상용화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중형 CMO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수십여 개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처 확보가 시급하다. 자, GMP 생산 경험이 축적되어서 검증된 CMO 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언제 했었어요? 바이넥스를 6월 3일 날 했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종목분도 5월 25일 어딥니까? 여기 이 가격대가 6천원, 7천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34,000까지 올라갔죠. 이게 올라가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CMO 관련 기업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가는 종목분들이,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차트에 넘어와서 보면, 자,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CMO 관련 기업입니다. CMO 관련 기업이죠. 위탁 생산 개발을 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거기에서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SK케미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또 우리가 SK디스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관계가 다 있다는 말이죠. 그 ST팜은 뭐예요? ST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CMO 관련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자, 바이넥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로 본다면 대정화금이나 이런 원료의약품 관련된 업체들도 함께 등달아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죠. 자, 이런 것들 아직까지 우리가 CMO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네릭의 상당 부분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신약이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전 세계에서 선두를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신약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계량 신약이라든지 또는 제네릭에 상당 부분 특화되어 있는 양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면 제네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CMO 관련 위탁 생산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런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사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중소형사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자, 8월 달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 바로 CMO라는 것을 말씀을 공개 방송마다 드렸었죠. 그 정도로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또 중소형사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서 안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런 테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좀 더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고, 자, 우리가 8월달 말 9월달부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학회가 다시 한번 더 유럽 쪽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전반기는 미국이 많았다면 학회가, 후반기에는 이제 유럽이 많아요. 8월달은 베케이션 시즌이라서 7월달하고 8월달은 학회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더 8월 말 9월달 넘어가면 종량 학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쪽 계속적인 학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학회에 대한 온라인으로 하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학회에 대한 미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 기술 이전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었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백신,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CMO, 위탁 생산되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죠. 바이넥스가 오늘에 대한 이런 팜웹신에 대한 뉴스도 있었지만, 제넥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제넥신 컨소시엄에서 CMO 관련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업체가 바로 바이넥스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제넥신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효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음성 서비스로는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또 소리만 나는 또 방송을 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세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LK인데요. 자, JLK가 원래는 이제 JLK 인스펙션이었죠. 자, 이 기업이 이제 AI 분석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의료용 A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이제 의료 전문의들에 대한 파업이 지금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이 주로 특화되어 있는 의료 AI 서비스가 뇌졸중과 뭐 질환 관련,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폐질환인데요. 자, 폐질환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폐질환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JLK 인스펙션, JLK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큐리언트인데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이 기술 이전을 사실 우리가 전반기부터 꾸준하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지금 앞에서에 대한 상황 자체를 조금 더 반복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큐리언트는 후반기에 좀 더 긍정적인 뉴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 구조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한국파스텔연구소하고 경기도,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코드 자산운용, 자산운용사에서도 상당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기술 특례 기업들보다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KGETS인데, 우리 KGETS, 와이엔텍, 코엔텍, 그리고 인서니엔티 이런 기업들이 폐기물 쓰레기 관련주인데, 특히 이 KGETS는 의료용 폐기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료용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염력이 강한 성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의료용 폐기물은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의료용 폐기물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가 KGET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의료용 폐기물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죠. 그런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전에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4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가격이 4,200원 밴드 정도,
한 4,200매도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행보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내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다고 봐요.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약 1,500억, 1,700억 정도입니다. 적어도 2,000억은 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와이엔텍도 저렴한데 와이엔텍이 2,480억이고요. 지금 코엔텍이 4,800억, 그 인선ENT가 3,900억입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KGTS가 상당히 저평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에 따른 변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KGTS 같은 종목군은 빠르게 움직인다기 보기보다는 천천히 우리가 추세적 상승을 노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론 글로벌이 이제 익재가를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코론 글로벌도 자 7월 28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었고 자 이렇게 이제 7월 달 했던 종목군들이 큰 수익을 내면서 130%도 올라갔고 160%씩도 올라가고 손절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 부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적어도 1차와 2차 목표가 한 5에서 12%까지는 한 번에 대부분 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았었고요. 대신 거기서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력 매직 가격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승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유바이로직스 5월달 그죠? 그리고 바이넥스도 6월 3일이잖아요. 이렇게 시세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 매직 가격으로 매매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최근에 7월 7일날 MVH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을 또 나타냈죠. 자, 어때요? 지금 7월 7일이면 바닥권역에 이런 자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 지금 5,300원까지 오늘 크게 급등하는 과열 양상까지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해오면서 약 10년 동안 이 전문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경제TV에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최고 수익률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회원이 되어서 같이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즐거운 매매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